대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지난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불야성을 이뤘던 집창촌. 화려한 조명이 사라진 골목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감시한다. 감시 좀 안 하고 살았는데 계속 있어. 우리 뒤에 것들 따라다니고 내 아는 사람들 뒤에 것들 따라다니고. 누가요? 누나, 아들. 행여 취재진과의 만남이 드러날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서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 밑에 줄줄이 전부 몸매나 많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 보복이 무섭잖아. 이들은 누구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집을 정해놨으니까 누가 혹시나 지각할까 싶어서 무서워서도 못 나가요 지금. 그래 맨날 이렇게 들어앉는 거예요. 보통 문 딱 잠가놓고. 김 씨는 긴 세월 공포의 대상이었던 한 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사할 때는 무서워서 못 가라고요. 장사 끝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라요. 수십 년간 자갈마당에서 부당한 일을 참아야 했다는 김 씨.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며 나선 이들이 많았습니다. 집 부순다고. 우리가 허리 태에 아이고 오늘 또 깔창 어딘지 날라갔네 가거든. 집을 장사를 못하게 이제 집을 부삽. 만치가 두들 부삽. 옛날에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하루 걸러 옆퍼 저퍼. 개부리듯이 불러. 내가 나이가 70다 돼가잖아. 66인데 지는 이제 50몇살인데 야야야야 똥개 부리듯이 부린다. 오래게 가면 와이어 가면 돈 안 구하나? 장사하기 싫나? 달려들었다 하면은 대밤에 장사하기 싫나 이 X야 그거 하고 또 지가 안 하면 지 밑에 거 시켜갖고 우리 요 뿌수라고 시킨대 뭐. 불법 성매매 영업에 종사해온 집창촌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는 국가가 정한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자갈마당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카드를 넣었다. 카드를 빼러 갈 수 있잖아. 현금을? 100만, 100m도 안 되는데. 근데 못 빼러 가. 왜요? 자기들 그 고용인을 싸야 돼.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을 누비는 남자들, 일명 카드맨. 손님의 카드에서 화대로 지불할 현금을 대신 인출해오는 일을 했는데요. 업소는 그 대가로 매달 30에서 5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카드가 한 달에 한 장이 나오든 한 달에 두 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정해진 금액이. 그 돈 안 낼 수가 있어요? 안 내면 장사를 못 하는데 살기 위해서 내야 된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냅니다. 한 달에 진짜 한 번도 안 하고도 돈을 낸 적도 있고 많이 불러야 한두 번. 그것은 저희는 혜택 안 보고 그냥 무조건으로 상납한 거죠. 업주들은 자갈마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납의 꼭대기에도 정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정씨가 자갈마당을 지배해온 것이 맞을까. 우리는 과거 폭력 조직의 간부였던 이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자기들 단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혹시 문 밖에서 벌어진 일이 없어요? 없지. 정부가 자기가 안 시키면 누가 해? 그럼 정부가 나도 그랬어. 안마 시술소 이권 문제로 정 씨는 과거 대구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집단 난투극의 주인공. 지명수배 명단에도 올랐던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그 후 20년 넘게 대구 중구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정 씨. 그가 바로 자갈마당 황제이자 달성동파 두목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구시가 어디 길 가는 사람 물어봐서
다성동 밭대장 누구냐 와. 다 알죠? 동네 몇 군데를 다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동원하려고 하면 100명, 200명 뭐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고. 전국 3대 집창촌으로 손꼽히기도 했던 자갈마당은 정 씨에게 최고의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집마다 평균 1매상이 보통 와서 한 5, 6명 기준으로 7, 800씩 매상이 되었다고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줄 서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정도였죠. 하루 매출이 평균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카드 매출이 1억 1천에서 1억 1천. 하루 매출이 보통 2억 3천, 2억 4천 정도. 한 달이면 60억에 70억. 1년이면 700억에. 자, 뭐 이만큼 큰 입금이겠죠. 여기서 10%만 먹어도 70억.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으로서는 전국에 대한민국 탑인. 힘과 돈 모두를 손에 쥔 정 씨는 자갈마당에서 절대 권력과 다름없었습니다. 정 씨를 등에 업은 그의 가족에게도 자갈마당은 알짜배기 사업장이었다고 합니다. 자갈마당 내 산통이나 일수나 뭐 이런 거 거의 다 독점식으로 했었거든요. 그 가족들이. 원래 X들이 그래갖고 돈 벌었는 거야. 산통하고 산통하고 돈놀이하고 그럼 도박해가지고 그래 뱉들고 새끼도 돈놀이해가지고 가게 뱉들고 그랬어. 돈이자 그래 꼬리자 그 쓰고 뭐가 좋아 되는데 그 얻는 게 안 주겠어. 빚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조합에 있는 김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정씨 누나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돈을 안 갚았을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 보는 데서 망신 주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목걸이 묶으라 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개조를 해가지고 끄실고 완전 짐승같이 끄실고 전부 다 매놓고 온 동네 앞에 가고 니들 나와서 다 먹으러 그리고 웃고 그 수가 있어요. 업주 강 씨도 정 씨 일가에게 돈을 빌렸다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나는 막판에 그 집 행기원들한테 재산을 다 빼걸렸어. 옛날에 엄마 빚과 포청 갚아갖고 길가속으로 끝에 아무것도 없었는 사글세 살에 지금 할매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원하지 않는 돈 거래를 억지로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걸 따님이 이거 다 이자 붙은 계산이겠네요. 이 산통이죠. 산통. 딱 5천만 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지가 갯돈 하면은 강제적으로 몇 개. 여기 있는 사람들 돈 하기 싫어서 막 지 얼굴 보고 어쩔 수 없이 가시머니가 하는 사람도 많았어. 정 씨의 누나가 운영하던 산통계는 사실상 사채에 가까웠습니다. 목돈을 받은 후 원금과 비싼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했는데 하루라도 밀리면 새로운 산통, 즉 빚을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10달 찍어야 되는데 10달 못 찍고 6달 찍고 4달이 남으면 내가 새로운 산통을 또 내요. 내면 4번 지하고 또 선불 산통 1번 지하고 나머지 5번 산통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내면 한 3,400밖에 돈을 못 지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또 찍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약속대로 못하면 다시 새로운 빚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용증도 없고 산통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 통장 송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와서 얼마 독 하면 그걸 줘야 돼. 저도 안 받다 가면 줘야 되는 기라. 줘야 돼. 이해 안 가죠. 조폭 정 씨의 말이 곧 법이었기에 달리 증거를 남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강 씨. 지난 5월에 작성한 진정서에는 수십 년간 겪었던 피해 사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제 집에 그냥 손바닥에 몰아난 거예요. 사실 우리만 뒷돈 됐으니까 저도 가정이 옳지 않은 거죠, 지금. 뭐 돈, 약금, 대출에 뭐 카드도 그렇고 뭐 구석구석 뭐 안 뺀 데가 없죠. 모든 것을 잃고서야 자갈마당을 떠나게 되었다는 강 씨 모녀.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정 씨가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달 전 자갈마당 종사자들은 조폭 두목 정 씨에 대한 진정과 고발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동요했고, 그중 일부는 회유에 넘어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6월 19일 결국 정 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저희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받았을 때는 경찰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 사람들한테 저희는 나중에 진짜 보복당할 것도 생각을 하고 해준 건데 진짜 어린이가 몇 명이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작 경찰들은 해놓은 게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 못 이긴다는 말이 저는...